아, 좀 전에 휴게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. 그런데 참, 보기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, 와, 주방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막 청소하시는 분다 연세가 어머니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고, 그러니까는 또 이제 저희 부모님 때 나이대가 다 70, 중후반이잖아요? 근데 와, 제가 그래서 아까 빈 그릇을 놓는데 이게 빈 그릇이 넘쳐나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설거지 소화가 안 되는 거지. 근데 또 나이 드신 분 어르신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우 되게 힘드시겠어요. 그러니까 아우 근데 다 연세가 다 드셔가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하나요? 그러면서 제가 아 고생하시라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면서 아 그러냐고 고맙다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 요즘 식당 같은 데도 뭐 예전같이 경기가 좋지를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도요 요즘에 식당을 늦게까지 하질 않아요. 그건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.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고. 일자리는 많죠. 근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.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건지 일을 안 하는 건지. 예,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예. 저희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방학 동안에 저 같은 경우도 방학 내내 공장 들어가서 알바하고 그렇게 방학 동안에 보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뭐 라떼라는 소리 하면은 뭐 꼰대라는 소리 듣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요즘은 너무 근데 이렇게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다그 부모들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. 예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 자신 고생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아무튼 요즘 뭐 식당도 가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늦게까지 식당 운영하지도 않아요. 근데 아까 여기 휴게소인데 이 점심때 지금 피크인데 안타깝더라고. 보니까 막 정신이 없으신 거야. 막그 음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.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것 같아요. 아무튼 그냥 보기에 좀 안쓰러워 보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